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적자 경영의 원인을 놓고 여당은 방만한 경영 탓을, 야당은 탈원전 때문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한전국감은 올해 상반기 적자 1조 1,600억 원을 놓고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 한전 부지를 팔아 부채를 갚은 뒤 흑자였을 뿐 방만한 경영이 지속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최근 한 10년만 좀 자료를 본다면 8, 9, 10, 11, 12년도까지 매년 적자였어요. 영업이익은 나지만 단기 순이익 적자 나는 해가 있어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습니다. 전력 구입비에서 LNG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 경영을 한다면 이렇게 연료비가 상승하는 것에 비중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경영이죠.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는 한전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한전 공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에서 거기에 걸맞는 에너지 인재를 갖고자 하는 그 한전의 새로운 비전이다. 한전 KPS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소에서도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월급이 지급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근무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정일보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태 관리가 아예 안 됐다는 거예요.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